3장 주택의 건설 절차입니다. 1절 사업계획 승인이죠. 이 편 또 참 중요합니다. 이번 시간 제가 수업을 통해서 두 문제 이상 꼭시험이 나옵니다. 두 개 이상 나오니까 이번 시간 중요합니다. 이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, 승인권자, 승인 요건, 또 기타 효과 등이 쭉 나오는데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. 이번 시간 꼭시험에 두 개 이상이 나옵니다. 중요합니다. 보겠습니다. 자, 주택의 건설 절차입니다. 자, 주택 건설은요, 일단, 첫 번째죠. 사업 주체죠. 우리가 배웠던 사업 주체. 요들이 안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거기는 못 합니다. 요들이 주택 건설을 할 때 보시면,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.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. 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, 공사 사업에 착수합니다. 해서,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 검사의 명칭이 뭐냐? 사용 검사. 요걸 받아서 입주한다. 이렇게 흘러갑니다. 여기서 이제 사업 바로 계획 승인 오시지금 나옵니다.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. 두 개 이상 나옵니다. 항상 주택 건설은 사업이다.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공사를 한다랍니다. 그래서 옆에 딱 보면요, 첫 번째입니다. 요 사업 계획 승인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먼저 간단하게 아시고요. 두 번째입니다. 이 사업 계획 승인 받는 승인권자, 승인은 대상이 참 중요하죠. 대상이 무엇이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이 사업계 승인의 승인권자가 누구냐? 승인권자. 누가 승인한다? 승인권자가 또 등등을 딱 합니다. 또 네 번째는요, 이 사업계 승인받기 위한 조건, 요건이 무엇이냐? 이것도 나오고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. 5번입니다. 승인받으면 효과가 무엇이냐? 그래서 효과 이제 나눠서 딱 보십니다. 승인의 성격, 승인의 대상, 승인권자, 승인 요건, 효과, 요 5개 사항이 쭉 뜬다. 이렇게 아십시오. 자, 보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은 몇 개 붙느냐? 대상이 딱 뜹니다. 대상이 뜹니다. 앞서 가지고요, 이 승인의 성격 볼게요. 성격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.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, 자, 볼게요. 자, 146페이지입니다. 146페이지 보세요. 146페이지 06장입니다. 절차편에 보시면 승인 결정 1번이 있죠. 여기 승인 그 내용 보시면 성격이 딱 나옵니다. 우리가 이 배웠던 그 건축이죠. 건축가 건축약가는요 요건을 갖추면 해준다. 그죠? 그래서 요건요 기속이다. 기속행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해준다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요겁니다. 승인, 이 사업계 승인요 뭐냐, 성격이 바로 이겁니다. 재량행위자랍니다. 그래서요, 요건을 열심히 갖추어도 승인 안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말 나옵니다. 보세요. 자,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, 제 146페이지에 밑에 6번에 01번 보시면요, 자,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보이죠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주택사업은요, 승인 신청합니다. 신청하면, 신청이 있으면 60일, 요 60일 안에 심사하여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을 갖출 때도요, 승인할지 말지 여부입니다.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. 딱 보입니다. 그래서요, 60일 내에 요건을 갖추어도 그쪽의 지역을 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부 통보다. 이 말은요, 재량이다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신청하면 60일 안에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준다. 먼저 아십니다. 그래서요, 열심히 요건을 갖추어도 안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주차업은요, 승인받는 대상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이 승인권자가 판단해서 안 해줄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십니다. 일단. 자, 일단 그 보시고 다 앞으로 갑니다. 가보시면요, 자, 142페이지입니다. 승인의 대상이 뜨고 박스 딱 보이죠. 참 중요합니다. 자, 주택 건설 사업은요, 요겁니다. 보시면, 한 번입니다. 한 번에 건설할 때, 30세대, 30호 이상입니다. 단독 30호, 공동 30세대, 요 규모 이상으로 건설할 때, 이때 사업으로 봅니다. 한 번에 지을 때, 30개 이상 집이 나올 때, 사업으로 본다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재량 판단 받아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단지가요, 30호 원칙입니다. 원칙. 또 있습니다. 대지 조성 공사할 때는요, 한 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를 말한다. 그겁니다. 그래서 주택 건설은 30개고, 대지는 1만 한 번에 지을 때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완화를 해 주었어요. 어떤 곳은요, 50개로 완화 시켜줍니다. 50개 오실 때. 그래서 어떤 곳은 50% 완화해주는 혜택을 주는 단지가 딱 보입니다. 그 말이 박스에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중요합니다. 이게. 그래서 보시면 단독 주택일 때와 공동을 나누어서 50% 완화해주는 그런 단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. 자, 단독을 딱 보시면 한옥 단지가 나올 때 보시면 50% 이상부터 심사합니다. 한옥은 50%입니다. 그래서 한옥은 50% 다 되어있죠. 보시고요. 또 있습니다. 두 번째에 보시면, 자,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해서 분양한다 해도
필지를 나누어요. 필지. 필지를 쪼개어서, 번지를 쪼개어서 주택 단독을 딱 지어서 분양 이렇게 딱 합니다. 이렇게 합니다. 해서 필지를 분필해서 이렇게 단독 주택을 분양할 때는 한 번에 지을 때 30호. 그런데요, 한 필지 안에서 집은 이 번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 건물만 분양을 딱 하면서요 토지에 대해서는요 지분주입니다. 지분주. 이같이 필지를 구분해서 할 때는 30호 이상이다. 그런데 한 필지 내에서 필지를 번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 분양하는데 대지 지분을 준다 합니다. 이때는 50호입니다. 필지를 쪼개면 30호 이상. 필지 한 필지에서 주택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 하면 50% 된다 합니다. 그래서 개별 필지, 요 개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급할 때는 50% 이상입니다. 필지를 쪼개면 30개 이상, 필지 구분이 없으면 50% 이상 완화시켜 준다 이겁니다. 그 말이 그게 가분과 나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들은 사항입니다. 보십시오.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. 공동주택일 때입니다. 어떤 경우냐 합니다. 원칙은 30세대입니다. 그런데 50% 완화시켜준다 합니다. 이 경우 이제서입니다.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. 우리가 저기 이미 배웠습니다. 뭐냐면요. 자, 보니까요. 도시형생활주택, 요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데, 원룸 말고 단지 형태의 다 세대와 단지 형태의 연립을 딱 건설합니다. 예. 자, 도시 형태죠. 85 이하 상한선이 있어요. 85 이하 상한선이 있습니다. 그런데 세대 면적이 다 30제곱미터 이상이 딱 됩니다. 돼요. 그래서 30 이상이 딱 된다라는 전제에서 단지 입구에 붙은 도로입니다. 진입도로. 단지 입구에 붙은 요 진입도로입니다. 진입. 요 진입도로입니다. 요 진입도로. 요 넓이가 보니까요. 6m 폭 이상입니다. 이때 50호입니다. 그래서 이 도시형상에서 단지형 다 세대 연립이 나오는데 세대 면적이 다 30 이상이 딱 되면서 단지 진입 도로 넓이가 6m 폭 이상일 때는요 50% 완화해 준다 하는 말이 거기 있는지 보시면 어쩝니까 가번에 나와 있습니다. 보시고요. 그다음에 나번 앞으로 배우십니다.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배운 정비사업. 요 정비사업 배우시는데요. 이 사업 보시면요. 다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. 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. 있는데요. 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. 안 되고요. 이 두 가지는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은 포함이 안 됩니다. 안 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. 하는데 요 사업의 시행 방식도 보시면 4개입니다. 4개. 요 사업의 시행 방식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죠. 또 수용 방식이 있습니다. 또 환지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. 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볼 때 서수 환경이라고 다음에 배우시는데요. 요 중에서 중앙 개선 사업이라는 이 사업에 한해서 그것도요. 요 1호 사업 저 서수로 결항 방식입니다. 요 1호 사업 서수로 결항 방식 1대 한해서 50%입니다. 그건 전부 다 30% 본다.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요 정비 사업 하는데 그 시행 방식이 스스로 주택 결항 방식이다. 이 말 딱 뜰 때만 50% 완화시켜 줍니다. 그게 이제 30개 됩니다. 그래서 그 말도 거기 보시면 나번에 있습니다. 다음에 요 사업들 다 배우신다 보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요 경우에 해당이 딱 될 때 한해서 50% 완화시켜 줍니다. 그만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오른편 보시면 예외 보이죠, 이번에. 자,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요, 사업객 승인, 사업객 승인, 이것을 받지 않게 예외가 된다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. 그럼 예외이면, 사업객 승인 받지 않는 경우면 바로 이겁니다. 건축회가 받는다. 이 말입니다. 이게 딱 빠지면요, 따로 요 주택이 나올 때 부대시설, 복리시설 기준 갖추지 아니해도 된다란 특혜를 주는 사업장이 또 나온다 이겁니다. 그래서 비록 단지급으로 보는 규모가 큰 사업장이지만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이 사업객 승인에서 빼주는 경우가 있다. 이따가 저 예외가 딱 뜹니다. 주위에서 많이 보십니다. 여러분들. 자, 보니까요. 어디냐. 위치입니다. 상업지역들. 건물이 많은 곳이죠. 상업지역들. 또요. 준주거입니다. 준주거. 준주거지. 상업지역과 준주거라는 요 장소입니다. 요 장소에서 딱 보니까요. 주상 복합주택을 딱 지어요. 그래서 주택 건물과 기타 상가 등의 복합을 딱 지어요. 이때 주택입니다. 주택의 수가 300개가 안 돼. 300세대 미만이 됩니다. 된다. 돼요. 그런데요. 요 주택만 합한 요 면적하고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 토탈한 면적이죠. 연면적을 비교해봅니다. 비교. 해보니까요. 이것이 주택 부분들이 90%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.
이때는요, 이게, 이게 딱 포함이 딱 되어서 건축으로 본다. 그래서, 여러분 지역에 보시면요, 지역엔 한 동짜리 아파트가 참 많이 보여. 가보시면요, 놀이터가 없어요. 또, 관리사무실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, 이러한 편리장 곳이지만 애들 키우기 참 힘들어.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위치가 상업지역과 준주거리 때 보시면 주상 복합이 딱 나오면서 주택이 300세대가 되지 아니하는 복합적 구분이 나온다. 할 때 주택만 합한 이 넓이하고 상가를 포함한 전체를 다 포함한 이 면적과 비교했을 때 주택 부분들이 90%가 되지 아니하면 사업에서 빼준다. 빼준다 해서 혜택을 주는 단지가 또 나옵니다. 그런데 애들 키우기 좀 힘들어. 단지 안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상업적인 한 동짜리 아파트가 많이 보일 때 이렇다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택해주는 사업장이 보입니다. 이거고요. 하나 더 있습니다. 두 번째. 자, 또 하나 더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. 농촌마을. 농촌가 없으면 농촌마을에 주택 개량사업입니다. 농촌마을에 주택의 개량사업을 해지면 이 사업의 명칭이 있다는 뜻입니다. 농촌마을에 주택 개량사업인데 이 명칭이 뭐냐면요. 바로 농촌마을에 생활환경. 요 생활환경 정비사업, 딱 용어도 외워주세요. 생활환경의 정비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농촌마을의 주택개량사업인데 그 명칭이 바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. 요 사업 하는데 요 사업에 투입한 자금이 뭐냐? 자금, 요 자금 딱 보시면 자금이 농협중앙에 자금이 투입 딱 되었습니다. 이때는요, 예, 빼줍니다. 빼줘. 그래서, 농촌마을의 주택개량사업의 명칭이 무엇이냐 하면, 바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, 이 사업 자금이 농협중앙에 자금이다. 할 때는요, 규모가 크게 해도 이건 단지로 안 보겠다. 해서 특혜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파트도 시험에 참 잘 드는 상입니다. 꼭 나온다 보시고 준비를 또 해 주십시오. 그 다음입니다. 공의장, 공의장. 그러면, 이런 중요한 사업에서 누가 승인하느냐, 가야 됩니다. 또요. 자, 요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는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. 누구냐, 합니다. 요. 보십니다. 주택은요, 이제 여기다 보는데요. 요 규모 이상입니다. 그런데 상한선이 없어. 대신요, 대지의 넓이를 딱 봅니다. 봐요. 이것이 10만 제곱미터. 3만 평이 3만 평. 10만이면요, 학교, 초등학교 한 3개쯤 됩니다. 네, 그래서 규모가 좀 큰데요. 3만 평이면 보통 초등학교가 3개쯤 됩니다. 중학교가 2개쯤 되고요. 요 규모 이상 되는 큰 대규모 단지가 딱 나옵니다. 이때는요, 시, 도지사입니다.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또 요 도시사가 승인한다랍니다. 자, 규모 큰 50만 이상 사는 대도시에서 승인한다. 이렇게 딱 되네요. 그래서 큰 사업장이면 시, 도지사, 대도시가 승인을 합니다. 그런데 요 규모 미만의 중소형 단지입니다. 그러면요,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또 각종 어떤 시와 군수가 승인합니다. 물론 이 속에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다 포함돼요. 다 포함되는 게 항상 빼고 얘기합니다. 빼고 얘기해. 그래서 보시면, 자, 큰 단지면 이제 특별시, 광역시, 도시사, 도시사, 또 요 대도시에서 승인한다. 규모 작은 단지는 특별시, 광역시, 시장 군수다 합니다. 그런데 요 시와 요 시가 같아. 그러니까요, 차이점은요, 이 도 단위에서만 큰 단지, 도지사, 중소형 단지, 시장 군수, 요것들만 딱 갈려서 승인을 합니다. 이 말은요, 서울 특별시 딱 보시면 한강이 있습니다. 한강 있죠? 한강 밑에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 하고요, 저 끝에 은평구, 도봉구, 노원구, 금천구 하고요, 금액 차이가요, 약 한 5배 차이 납니다. 이쪽은요, 평당, 뭐, 평당 6천만원, 이렇게 딱, 그러면 택칭해도 100대1입니다. 이쪽은 평당 1,500만원 해도 0.8대1 밖에 안 됩니다. 한쪽에 몰리죠. 그럼 시의 발전이 엉망이 돼. 이때 서울시장이 딱 봐서 이쪽에 딱 몰린다. 그러면 성인 거부해버립니다. 재량 거부. 이쪽에 아주 혜택을 막 줍니다. 시 전체 골고루 발전해서 주택 단지만 신죠. 서울시가 다, 하겠다. 지역에다라는 게 포함 딱 됐죠. 큰 도시는요, 시 전체 골고루 발전을 위해서 한쪽에 편중 내에서 막기 위해서 서울시와 또 큰 도시가 직접 지휘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됐습니다. 그런데 저기 도 단위에서는요, 큰 단지는 도지사가 통제한다. 그런데 중소형 단위는 시와 군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. 이렇게 분리해서 승인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. 자,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사무는 개입을 거의 안 합니다. 그런데요, 자, 주택 사무는요, 장관이 또 승인 참 많이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사업장에 또 딱 뜹니다. 그 상에 보시면, 그 밑에 보면 3번에 있죠. 이것도 아십시오. 자, 첫 번째 보시면요, 국가 시행 사업들 다 장관 승인 받습니다. 첫 번째.
두 번째는요, 여러분들 흔히 주공 아파트 있죠? 토지 공사 시행 사업들 다 장관승인 받습니다. 그래서 LH 아파트는요, 지역을 필면하고 다 장관승인 받는다. 이겁니다. 그래서 주공 아파트라 보죠? 이것은 다 장관승인 받습니다. 보시고요. 두 번째 보시면, 자, 330만 정도,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택지 개발 사업을 합니다. 또는요, 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. 이 사업을 할 때 전체가 아니고 요 사업장 안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할 때 그렇다.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30만, 100만 평 이상의 큰 거대한 택지 개발 사업들 참 많이 합니다. 하고요, 개발 사업들 하는데 이 개발 사업 할 때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국장 승인 받더라. 그래서 주로 공공주택 나올 때 그럽니다. 또 보시고요. 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. 보시면. 자, 띄겠습니다. 띄가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. 자, 지역이 어디냐? 수도권입니다. 또 요 큰 거대한 도시 광역시입니다. 광역시. 요 지역 안에서도 모든 사업장이 아니고 긴급한 주택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. 또는요, 요 지역 불문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딱 되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지역에서 할 때 그렇다.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. 해서 얻어 보시고요. 자, 네 번째를 또 잘 보세요. 보시면 국가 국가 시행사업이 아니다. 보세요. 국토 지지 나와요. 보시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공사가 지방공사가요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요들이 자본금을 50% 초과 출제해서 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. 회사 사업이에요. 그래서 요 국지토지가 공공사업자가 자본금을 50% 초과 출제해서 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한 사업 중에서 모든 사업이 아니고 공공주택 건설하는 사업일 때 그렇다. 이따 구분하네요. 합니다. 그래서 국지토지 공공사업자가 자본금을요 50% 이상 초과 출제해서 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장인데 공동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그렇다.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딱 정리하십시오. 요 기준요 국장한테 승인받고 공사를 착수한다라는 국장 승인 사업장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것도 가지고 중요합니다. 그래서 딱 보십시오. 그 다음에 03장은 이미 했습니다. 했어요. 자, 우리가 큰 사업장이다.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공구를 나누어서 공구별로 순차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이때 한 공구 최소한 300세대가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. 그럼 최소한요 두 개 쪽이면 합산하면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 나눠서 분할 승인도 할 수가 있다. 한 말이 그게 3번에 1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마십시오.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칸이죠. 전체가 600세대 이상 될 때 안에서 600 이상일 때 안에서 공구 나눠서 분할 승인도 할 수 있다. 라는 말만 보시고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. 넘어가십시오. 자,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. 공사장.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.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려운 이 사업인데 요건을 갖추고 가도 승인 안 해줄 수 있습니다.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딱 뜹니다. 자, 주택의 상한선은 묻지 않습니다. 묻지 않고요. 요 주택 건설하려면 대지 이 대지에 대해서요.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서 와야 된다.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다가 기본 원칙입니다. 기본칙. 근데요, 필요한 땅이 있어. 알바키가 딱 보이죠. 그럼 사업이 못합니다. 못해. 그래서 보시면 원칙은 소유권입니다. 하지만요 여기서 또 완화해줘서 완화를 해줘서요. 역시 원칙인데 대지에 대한 첫 번째 사용권을 확보해도 공사하게 세기 내어준다가 또 탁 뜹니다. 그만 보시면요 여기서 나와있죠. 박스 안에 예외 1번입니다. 대지 소유권 확보 못했으나 사용권 확보했다 해도 공사 세기 내어줘. 이것도 100% 이게 뭡니까? 안 팔면 죽인다 해가지고요. 판단은 동의서 받아오면 됩니다. 그러면 승인 내어주겠다. 라는 말이겠죠.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소유권이 원칙인데 안 되면 사용권도 된다. 이겁니다. 100%. 또 있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자,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시행사업입니다. 시행사업이요. 국지토지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토지공사와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. 그러면요. 이런 건 묻지 않아요. 국지토지 시행사업은요. 그냥 승인 딱 내어줍니다. 왜냐? 그냥 안 팔죠. 강제 토지 수용권이 발생이 딱 돼요. 볼까요? 자, 거기 보면 나옵니다. 보세요. 좀 뒤편에 보면 나옵니다. 그래서 볼게요. 어디냐 하면요. 보시면요. 자, 여러분들 페이지 157페이지 보세요. 157페이지. 자, 사장편 보이죠? 여기 1번 딱 보세요.
자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토지공사,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 등 하기 위해서는요, 자, 토지나 그 물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 보이십니까? 보이시죠? 이 말입니다. 여보세요? 보시면, 공공주택 사업자는요, 그들이 국민주택을 지겠다라는 그 목적이면, 안 팔면 강제 토지 수용권을 주죠. 그러니까, 여기 나오기 때문에, 그냥 승인 내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. 그만하시고요. 다시 앞으로 갑니다. 가볼게요, 앞으로. 자, 보시고요. 145페이지입니다. 그래서, 예외편 3번 보세요, 3번. 자, 세 번째 상이 좀 어려운 상이 좀 나옵니다. 어려운 상이 나와요. 자, 보니까 이 사업이 뭐냐 하니까요. 자, 다른 법에서, 있는 바로, 지구 단위 계획, 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. 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,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. 요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, 이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할 땅 대시에 대해서요, 100% 말고 80% 이상에 대한 각종 어떤 사용권, 요것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요, 매도 청구 할 수 있는 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은요, 승인 내어준다. 라는 말 딱 보입니다.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요 장소입니다. 요 계획은요, 지구 단위 요 계획 구역이라는 요 장소에서만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. 나오니까요. 특별히 그 도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다. 그럼 현지도 보시면 뭐 동탄, 뭐 지구, 판교 지구 아시죠? 그건 지구면 지구. 이런 사업장이다. 할 때는요. 그 사업장 내에서 각종 어떤 많은 보시면 뭐 아파트 참 많아요. 단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. 나와요. 이쪽에 아파트 삼성 대구가 쭉 나옵니다. 이 사업장에서는요. 80%의 기본 사용을 확보했다. 나머지 땅에서는요. 확보하지 못하면 매도 청구라는 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자, 공사의 승인 딱 내어줍니다. 내어줘요. 이 말입니다. 그러면, 보세요. 그 밑에 05장 보세요. 그러면, 요런 권리의 발생은 언제 하느냐? 요 권리의 발생을 보시면 됩니다. 발생은요. 자, 첫 번째 보시면, 요 장소 안에서 기본 80%입니다. 더 나가세요. 보세요. 그 밑에. 자, 한 장을 또 넘어갑니다. 다음 장 딱 보시면 박스 안에 1번, 2번 딱 보이죠?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. 자, 146페이지 박스 안에 1번, 2번입니다. 요 장소 안에서 기반 80% 확보하고요. 자, 더 넘어서요. 더 넘어서 95%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. 95% 이상. 80 넘어서 95%입니다. 그러면요. 이때는 모든 반대자한테 요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요. 요 장소 안에서 80이 넘고 95%가 안 돼요. 요것이 안 돼요. 88%밖에 안 돼요. 80이 넘으면 돼. 95%가 안 돼요. 95%가 되어지면 모든 자한테 팔고 나가세요. 요 권리 행사합니다. 그런데요, 95%가 안 됩니다. 이때는 말입니다. 여러분들 안 배우지만요, 요런 계획이나 구역입니다. 요 계획 세우는 장소를 정할 때는요, 발표 고시합니다. 고시. 합니다. 고시예요.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2020년도, 이번에 2020년도, 자, 2월 달에 이것을 고시했어요. 그러면 그 고시한 날, 요 장소 발표한 날, 요 고시한 날부터 10년 전, 10년 전 언제죠? 2010년도 2월달. 요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해당 그 장소에서 대지 등을 소유한 자한테는요, 요 경우 아니면 청구를 못해 요들을 제외한 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가 딱 보이네. 요 장소에서는요, 기본 80%가 넘어가면서 90%가 된다. 그 모든 자한테. 그런데 80이 넘고 95%가 안 됩니다. 95%가 안 돼. 안 되면요, 요 장소 지정 고시한 날부터 10년 전, 이전부터 그쪽에 땅이나 금을 소유한 자한테는 통을 못 해. 요걸 제외한 자한테 할 수 있다. 당신들, 그쪽에 산 지가 10년 안 된 분한테는요, 나가세요.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말 중요합니다. 요 장소 고시한 날부터 10년 전,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못 하고, 그들 제외한 자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. 합니다. 90%가 넘어간다. 모든 자한테 할 수 있다. 요거 경우 안 될 때 한해서, 요 장소 고시한 날부터 10년 전, 이전부터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. 단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. 그 말을 보시고요. 다시 또 앞장 볼게요, 앞장. 보세요. 근데 앞장 보시면요. 여러분들, 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도요, 제일 밑에 줄 보이죠? 자, 발생이 딱 되어도요, 바로 청구 못 합니다. 못하고요, 요 권리가 발생이 딱 된다 할지라도, 요 행사는 절차가 더 나와요. 절차가 나옵니다. 일단 뭐냐면 3개월 이상 시가를 제시해서 먼저 매수 협의를 먼저 하게
되겠어요. 먼저. 요 권리 행사 전에 먼저 앞서가지고 3개월 이상 시가를 제시해서 실제입니다. 실제 그렇죠. 그래. 실제가 시가를 제시해서 협상을 먼저 해야 돼요. 요 협상이 안 될 때, 그때 보시면요. 공탁으로, 공탁 걸고 시행 단계로 가게 됩니다. 해줍니다. 요 협상이 안 될 때, 바로 공탁 걸고 한다. 바로 이것이 뭐냐? 바로 매도 청구입니다. 매도 청구. 공탁 걸면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있어요. 요 말입니다. 그래서 먼저 3개월 이상 시가를 제시해서 협상을 먼저 한다. 협상이 안 될 때, 그때 매도 청구. 응? 방식이 공탁 건다. 그리고 시행권을 준다. 공탁할 때는요, 시가 아닙니다. 공탁할 때는 감정평가, 더 작은 금액, 감정평가로 공탁을 딱, 그리고 시행권을 딱 준다. 이것이 바로 권리 행사입니다. 그래서 요 권리 행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절차를 밟고 나서 더 안 된다 할 때는 공탁 거는 요 절차가 바로 요 권리 행사입니다.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. 해버려요. 그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또 보세요. 그 다음 장. 봅니다. 자, 다음 장 박스 밑에 관련 이거 보시죠. 136페이지에. 그러면 보세요. 협상이 필요해요. 그런데 협상 탭을 와야 됩니다. 그런데 소유자를 알 수 없어. 불명. 땅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. 불명. 또는요, 일부러 송달을 피합니다. 안 받아버려. 참석 안 합니다. 계속, 참석 안 해. 계속 회피. 회피합니다. 회피. 안 나버려. 이때입니다. 이때 보시면, 요 때는요, 요 경우 발생이 딱 되어지면, 이 경우도 보세요. 전국 둘 이상의 일간신문입니다.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광고, 공고를 낸 다음에 30일이 딱 지나면 바로 요 권리로 갈 수 있습니다. 그 말 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공고와 공탁사가 보이죠? 공탁한 요 자체가 바로 이 권리의 행사다.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딱 보십시오. 딱 보시고요. 그래서 요 판, 요 표는 처음에 참 잘 뜨는 상이니까 꼭 보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절차 계속죠. 신청 받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. 절차 한 번 더 나옵니다. 그만 딱 보시고, 그 외에는 풀이 없습니다. 넘어가세요.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요. 관로 3번 보이죠? 자, 그런데 승인 받았어요? 승인 받았는데, 요 승인 받은 내용이 나중에, 바뀌었습니다. 변경된다. 그럼요. 요 변경된 행위 하기 전에 다시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. 필요합니다. 그런데 요 사업장이 뭐냐 딱 보니까요. 주택도시 기금을 빌려준 사업장입니다. 그러면요, 요 변경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, 변경 승인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요 기금 수탁자 은행한테 빌려준 은행한테 요 사실을 통지를 딱 해야 됩니다. 그런데요, 자,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요 사업 주체들이 바뀌었다랍니다. 이때는요, 사업자의 신용도가 문제됩니다. 사업 주체 변경 사항들은 수탁자한테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게 딱 보이죠. 요것도 봐주십시오. 1번, 2번 또 다른 사항입니다. 자, 그래서 요 기금 빌려주면 사업자가 바뀌면 기금 융자금에 이자가 타야 합니다. 그러니까 동의받고 하라라는 말도 보입니다. 2번에 딱 보십시오. 딱 보시고요. 다음에 07번입니다. 효과가 됩니다. 효과도 이제 중요하죠. 자, 보십니다. 그러면요. 승인 딱 내어줍니다. 효과가 무엇이냐. 또 참 중요합니다. 자, 딴 건 필요 없고요. 승인 받으면요. 공사 사업에 착수해라.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. 일단요. 기본 조건은요.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착수를 한다랍니다. 기본입니다. 그런데 혹시나 요 사업장이 분할해서 승인해준, 요런 사업장이야. 분할 승인 딱 내어주면 이게 자, 최초, 109, 최초 공구입니다. 는 똑같이 이것도 5년 내에 착수무가 주어집니다. 그런데요, 요 분할 승인 딱 넣어주면요, 최초 공구는 똑같이 5년 딱 주어집니다. 5년 주죠. 그런데 그 뒤에 공구 있죠? 그래서 그 이후에 공구입니다. 요거는 최초 공구, 예, 착공 신고, 요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전부 다 해야 돼요. 그래서 5년, 2년입니다. 그래서 109는 똑같이 승인, 5년에 착수합니다. 하지만 그 다음에 2, 3, 4는 전부 다 109에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전부 다 착수를 해야 돼요. 만약에 요건 착수 못한다 합니다. 그러면 했던 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. 할 수 있다.
그런데 이 경우도요. 자, 5년짜리는 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. 할 수 있어. 그런데 요 분할 승인 내어준 2, 3, 4 뒤에 공구는요. 착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취소를 하지도 못해. 자, 보십니다. 일단 그 착수 문제가 보이죠? 자, 그런데 그 한 장을 또 넘어갑니다.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. 자, 어딥니까? 거기 취소란 편이 오른편에 08장 보세요. 자, 149페이지에 08장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취소 사유 해서 다음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보이죠? 그래서 박사는 기억 봅니다. 자, 승인 받은 다음에 5년 내에 착수 못할 때 취소할 수 있다. 단 분할 승인 받은 사업장은요 취소하지 못한다. 다음 부분이 보시면 그 기억 속에 관료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49페이지에 08장에 보시면 취소 사유에서 1번에 박사는 기억을 보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. 자, 또 있습니다. 요 지연할 때 취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 취소 사유 또 있어요. 또 있다. 요 일반 사유 말고 또 있습니다. 그 니언 뒤에 있죠. 요 사업자가요 보시면 이 사업 주체가 보니까요 부도가 되었다, 파산되었다. 아주 취소 있어요. 또 사업자가요 경매 등 사유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서 많이 보이죠. 니언 뒤에 있습니다. 경매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업 부도 파산되었다 해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만 보입니다. 그런데 또 그 위에 본문에 걸려 보시면 취소 옆에 보시면 여기 니언과 디귿 여기 부도 취소 또 소유권 상실 취소 요 경우는요 분양 보정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십니다. 그래서 이거 취소 사유입니다. 절차는 필요 없어요. 넘어가시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다시 왼쪽에 보시면요. 자, 4번상. 착수기간 연장. 이것도 그냥 근래 자주 나옵니다. 보십니다. 그래서 요 지연일 때 보시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요. 요 지연이라 할지라도 뭐냐? 정당한 사유. 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. 그럽니다. 요것이 있어. 있으면요. 요 정당한 사유 발생이 아니고 이 사유 종료가 되어진 날부터 1년까지 요 정당한 사유 종료 1년부터 1년까지 요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입니다. 많이 보이시죠? 그래서 그 사유가 보시면요. 일단 1년까지 하시고요. 그 사유 상세한 내용들이 박스에 보입니다. 보이는데요. 일단 니언. 니언상도 한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소유권 분쟁일 때. 일단요.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안 한다. 보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니다. 피협. 피협 보시면요. 사업성 악화 등의 경기 침체. 참 애매하죠. 경기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. 요것도 요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다. 이렇게 알아주십시오. 여기서 보십니다. 여기서 요것만 딱 보시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. 다음 장입니다. 다음 장 통합심의 보이죠? 이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.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질문 몇 개만 살짝 보시면 되니까 지금 통과하십시오.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. 넘어가시고요. 혹시나 보시면 통합심의 할 때 보시면 공동위원회. 그 명수가 보시면 그 밑에 위원회 구성편에서 25에서 30명이다. 이거 체크하십시오. 25에서 30명. 이거 보시고요. 그 위에 위원회를 보시면요. 중앙지방건축위가 포함된다. 제가 보이죠?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요. 시도에 있는 바로 지방도시계획에 포함된다. 근데 중앙도시계획이 없습니다. 지방에 있는, 시도에 있는 바로 지방도시계획이 포함된다. 요 지방도시계획이지 중앙도시계획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현상에 보시면 공동위원회 구성위원회 보시면 이현에 중앙 어떤 도시계획이 없고 지방도시계획이 있다. 요 이현상을 딱 보십니다. 그 다음에 국가교통위원회.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,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 등이 있다. 이렇게만 하시고요. 특히,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만 있지, 중앙은 없다. 요 사항 딱 체크하십니다. 또 명수가 25에서 30명이다.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. 딱은 볼 필요 없습니다. 넘어가시고요. 그래서 요것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, 2절편입니다. 2절편. 기타 절차가 좀 뜨죠. 요 사항들은요,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